축제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자 자 추운데 일찍부터 뒤에 나와 주셔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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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형님!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형님! 안 사요, 안 사요! 안 산다고 하죠! 바람처럼 스쳐가네. 안 되면 바로 그냥 씨. 아유, 야. 이 평일날인데.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춥겠다. 아, 나 모자가 너무 잘 어울리는구나. 어, 나 찢겼다, 왔다. 어디서 왔어? 대구에서. 대구에서 왔어? 한국에서 왔어요. 진짜로요? 네, 여기가 있어요. 네, 아, 이거. 자. 반갑습니다. 형, 대표팀에 있을 때 이게 우리 했었나? 없었죠? 했었지. 했었다고? 팬들 여러분들의 응원을 힘입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오겠다. 여러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인사드리는 이런 자리인데 저희의 모토는 국가대표들이 하는 건 웬만한 건 다 따라한다. 그렇죠. 독일 원정 일주일 앞두고 펼쳐지는 오픈 트레이닝입니다. 굉장히 이른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틀 동안 SNS로만 천여 명의 팬 여러분들께서 참가 의사를 밝혀주셨고 저희가 딱 200명만 예, 이 설창 운동장으로 모셨습니다. 준이야 오늘 누나 넣어보려고 해도 됐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지금 대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생겼다 임동규. 범이도 멋있다. 규규규 화이팅. 수문장 김동현 세계대표 화이팅. 나는 진짜 멀리서 왔다. 어디서 오셨어요? 통영이요. 대구서 왔습니다. 불걸령이야. 시즌 3 때는 팬 여러분들과 만나는 게 오늘 첫 자리입니다. 아, 예, 오픈 트레이닝. 선수들이 어떤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인지. 정환이 형이 저랬잖아. 어, 머리만 이렇게 날리는. 20년 전이야. 벤져스의 오른쪽 풀백이죠. 그렇죠. 네, 성진수 선수입니다. 빼쩡한. 네. 멋있으세요. 감독님이 무슨 샴푸를 쓰시는지 다 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조원우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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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것보다 아, 저 목걸이가 눈에 띕니다. 아, 네. 목걸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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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희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야, 오늘 그 롱코트를 입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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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희, 준희 팬들이 많네. 죄송해요.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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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준이가 굉장히 느리네요. 이준이 지금도 유흥기가 제끼겠어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오, 락커. 락커들 아니야, 락커들. 아니, 왜 이리 차분하게 입고 왔어? 내만 너무 과해지는 것 같아. 준이는 가발이맨이네. 예. 이 요새 약간 그 일명 꾸안꾸 이런 스타일인가? 꾸안꾸. 네. 꾸안꾸. 꾸안꾸를 잘 몰라서 너무 너는... 꾸미고 왔네. 너무 꾸미고 왔어요, 지금. 목걸이? 네, 지금 빨리 유니폼 갈아입고 싶어. 와, 너무 꾹꾹꾼데, 나는. 머리도 약간 세웠네. 네, 오늘 좀 신경 좀 썼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유, 날씨 추운데. 예, 네, 아이고.
몇 살이야? 11살이요. 11살 학교 안 갔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아, 예. 카메라가 붙잡네, 인물을. 3초, 3초, 3초. 잠시만. 못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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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겼어요. 저요, 저요. 사랑해요. 축구 유니폼 아니고 이렇게 사복 입으니까 되게 멋있다, 다. 어? 준영 달라 보이네, 너도. 남친 룩. 남친 룩. 와, 뭐야. 어, 뭐야. 아, 죽어. 와, 뭐야, 연예인. 연예인 사복이에요. 아, 사복. 목걸이가 좋으니까는. 여기 머리, 머리가도. 준호 여기 러닝 한번 하고 하래. 여기 러닝. 러닝. 아, 했어. 아, 다 했다고. 아, 빨리.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했어. 진짜 했어. 그래야지 광고 들어오지 빨리. 내가 문자 짜리 하는 건데 거짓말이지. 아, 됐어, 됐어, 됐어. 카메라 마냥 보면서 뭐 해야 된대. 아, 저기 성에 가서 한 발짝 나오면서 이거 해야 돼,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헤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제가 추운데 일찍부터 뒤에 다닐 생각을 해서. 안녕하세요. 오빠! 애기 안녕. 오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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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구야. 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네네. 후트가 어울리는 남자. 그렇죠. 김현우.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들어왔어요. 네, 잉코보이, 잉코보이. 근데 한번 윙크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아니, 사진, 사진이야. 사진이? 네. 윙크? 헐. 아, 진짜 네. 사진 찍어달라는 요청이 예, 태동하고 있습니다, 이용대. 야, 이제 제발 좀 갈아입으세요. 아, 진짜, 나 저 트레이닝복이 제일 편해. 그냥 추리닝이랑. 어우. 나 이런 옷 오랜만에 입는다, 오늘. 나 원래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데. 창고에서 꺼냈다, 이거. 어? 창고에서 꺼냈다. 창고에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이, 형님!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바람처럼 스쳐가는 영업, 영업사원, 영업사원. 보험 안 되면 바로 그냥 씨. 보험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씨, 그냥 어머. 빠따려, 빠따려. 와, 근데 평일에 이 시간에까지 오실 분들이면 진짜. 오우야, 큰 저 카메라도 가지고 있어. 안정환 잘생겼다! 우와! 우와! 박준영 아니에요. 처음 들어본 말이라서. 아니, 처음 본. 아, 아, 처음 들어본 말인데. 아, 이거 이거 하는 거. 자, 전체 차렷. 자, 팬 여러분들께 경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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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많이 오셨다. 근데 우리
선수들 중에서도 팬미팅을 좀 해본 선수들이 있긴 있어요. 있을까요? 김동현 선수거든요. 김동현 선수 팬미팅 해본 적 있어요? 네, 제가 다섯 분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섯 명과 함께. 네, 카페에서. 네. 네, 그게 끝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죠? 아우, 절대 있을 수 없는 격투기에서는, 예, 처음, 예. 나름 경험이 있습니다. 예. 아니, 준영이는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니? 처음이니, 오늘 혹시? 저 이런 경험 처음이어서. 처음이에요. 예. 예. 신기하네요. 춤이야, 춤 춰! 예. 아, 그래. 춤 한번 춰. 네네. 여기 지금 저 학교 점퍼이신 것 같은데. 저 숙대에서 왔습니다. 아, 숙대에서? 누구 보러 오신 거예요? 저 축구부예요, 저희. 축구부예요? 공룡 축구부네요. 숙대 축구부시네. 어머, 같이 오신 거예요? 네. 같이 숙대 축구부. 네. 예, 누구 보러 오셨어요? 저는 안정환 감독. 안감독님, 예. 언제 숙대 축구부를 한번 붙여도? 저희는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경력도 있고. 그래요? 네. 여기 저 쓰셨네. 저희 축구 강습 한 번 해주세요. 안정환 감독님. 예. 예, 팬미팅에서는 어떤 질문과 어떤 요구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선수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잔뜩 써주셨어요. 자, 이준희 선수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예, 질문 내용이 6살 연상 어때요? 누가 적으셨어요? 여기 앞에 계시죠? 예, 손님입니다. 예. 야. 이준이 계속 써있네. 6살 연상이에요, 이준이 선수. 저분. 본인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성실한 답변. 예. 공식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준이. 일단 제가 저 친구들이랑 선배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누나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주위에서 그래요? 남자친구 없으신가 봐요.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있다고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니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연습연애. 그냥 궁금한 거군요. 아니 근데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저 잘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모르니까. 예. 예. 근데 옆에는 지금 회사째신 분이 계신데 옆에. 부러워요. 저 남자친구 이준이. 없는 날. 준이야 오늘 나 회사째다. 두 분 서로 아시는 분이 이분이랑 아시는 거고. 이분 어머니 오셨고. 저는 허민호요. 뭐라고요? 허민호 씨요. 엄마는 허민호야. 예. 근데 이제 근데 이분은 찐이다. 여기 경쟁자는 사실 이분이에요. 오늘 회사 쨌다. 좀 더 쎘어요. 여기도 쨌어. 근데 여기도 누나신가 본데? 한 살 연상. 예. 준이가 왜 좋습니까? 제가 동글동글한 얼굴상을 좋아하고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완전 베이글라. 동글한 저기 박준영도 동글동글한데. 저 심하게 동글동글하지. 계란이요. 와, 우리 막내를 많이 사랑해 주시네요. 네. 네. 한번 해드려 하고. 야 옆에도 해드려야지 옆에도.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민호가 생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기실에 갔는데 어떤 팬분이. 저희 선수들 거랑 민호 거랑 엄청 도시락을 진짜 너무 과할 정도로 도시락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진짜 찐팬이. 지난번에 먹었었어요, 맞아. 그분 손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어떤 분? 저분이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찐팬이다. 아니, 그 많은 도시락을 혼자 다. 이야, 어떤 마음으로?
허민호 선수를 너무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오. 꼭 최고의 생일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어요. 아야 보통 도시락이 아니었어.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여기에 김남의 코치님. 어허. 저희 신랑이랑 닮으셨는데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몸조리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팬이라 보러 왔어요. 50일 해나 엄마. 어? 아 50일 되셨나 봐요. 네. 어디 해나, 계세요? 해나 어머니. 아, 저기 계시네요. 아, 저기 있습니다. 예. 애기가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오신 거예요? 출산한 지 50일 되셨는데. 어머. 오호. 근데 남편이 저 김남일 코치하고 닮았어요? 남편도 축구 선수예요. 오. 남편 오늘 왔어요? 아기 보고 있어요. 아기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출산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남편분이 저랑 닮았다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잘생겼어요. 사실 뭐 평일날 이렇게 그 우리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희 어쩌다 벤져스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팀에서도 해보고 프로팀에서도 이 오픈 트레이닝을 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온 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기에 어쩌다 벤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신기하지? 자, 뭐요? 자, 오늘 이제 뭐 독일 가기 전에 마지막 훈련이고 또 이렇게 평일인데 멀리서도 오시고 고맙다. 난 이렇게 올 줄 몰랐어. 진짜 많이 오셨다. 지금.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많이 오셨어. 진짜 평일인데. 엄청 일찍 오신 건데. 일단은 이 4대 4 그 안에서 경기할 건데. 어, 마무리. 대신 바로 바로. 자, 멘트. 블루볼. 뒤에. 블루볼. 잠깐만 왼쪽. 뭔지 알지? 그러니까 빨리 순간에 판단을 빨리 하란 말이야. 네. 만약에 공격을 해서 골 넣으려고 하다가 안 돼. 막히면 어떻게 돼? 반대. 반대. 빨리 전환해야지. 여기 하다가 막혔어. 그럼 전환. 이쪽으로 하다가 만약에 동준 선수가 저로 튀어나갔어. 이렇게 패스도 할 수 있는 거고. 자꾸 빠른 전환을 위한 훈련이란 말이야. 네. 네. 야, 그러니까 이거는 멘트를, 자기 멘트를 따라다녀야 돼, 계속. 어, 따라다녀야 되고, 전환할 때 빨리 상대 체크해서 따라가야 되고. 네. 바로 리턴도 얘기하고. 진수! 붙어, 진수! 에이! 패스하고 고! 마무리! 오케이! 어, 그래, 저런 거, 저런 거. 오케이. 나이스! 이거 좋았다! 오케이! 포지션! 하나, 해! 자, 자, 뒤에. 뒤에. 오케이, 나이스! 형! 야! 에이, 좋다! 오케이! 또! 아이 좋다. 둘이 너무 좋다, 저기. 에이. 아, 템포 빠르다. 나, 나. 흘려. 대운비였다, 대운비였다. 대운 잡아, 대운 잡아. 오, 막았어. 오, 막았어. 같은 팀인데. 자, 오케이. 레드, 오케이. 야, 오너! 야, 오너!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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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케이. 아 씨 왜 이래 뒤에 한 명씩. 왼쪽 왼쪽 원해야 왼쪽. 다시 아빠 아빠 앞으로 잘라라 잘라. 너 재밌네 이거. 잘한다 잘해. 고아 고아. 빨간색이 완전 있다. 팬들이 있으니까 다르구만. 다른 게 아니고 해야지 침착하게. 동현이 장갑 껴. 동현이 형 장갑 끼시라. 장갑 끼. 응. 야 볼 하나씩. 피팅. 아, 동현이 형이 다 막는 거야 하나씩? 동현이 형 보여줄 때가 됐어요. 팬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됐어? 네. 준비됐어? 네. 자, 고! 동현이 화이팅! 화이팅! 아, 동현이 형 뭐야? 네. 한석이 남았어. 준용. 나도 동현이 형 폼 미쳤다. 칭찬 잘해준다고 너무 잘해주는데. 야, 웅규처럼 차면 진짜. 와. 야! 우와.
오케이, 고생했어. 가서 인사하고 가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찍자. 제가 어쩌다 하면 벤져스 하시면 돼요. 네. 자, 어쩌다! 벤져스!